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자, 네, 오늘은 지즐이 저번에 반자성 실험 때문에 한번 만들었었던 제 작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석이 이쪽에서 붕붕 떠다니는 거 쬐끔하게 보이시죠? 비스무트의 반자성에 관련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확인해 주셔서 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요, 저번 영상에서 나왔었던 맨 마지막에 비스무트도 없이 You spin me 그런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번 영상과는 다르게 비스무트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공중에서 띄울 수 있는 원리라던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쉐잉! 요즘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요, 자기 부상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화분도 돌아다니고 불 들어오는 전구도 붕붕 떠다니고요, 그리고 가장 멋있는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나오자마자 싹 다 팔려버리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되니까 여기저기 기업에서 둥둥 떠다니는 잔난감서부터 가정 인테리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LG에서 둥둥 떠다니는 스피커까지 만들게 됐어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기 부상에 관련돼가지고 공중부양하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된 게 그 해당 기술의 특허 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닐 거라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겁나게 무서워버리는 그런 자석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딸싹 붙어버리게 되는 인력과 철력의 관계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강력한 네오디움 자석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녀석은 얼마나 파워가 세냐면요, 네, 손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네, 양쪽 살 사이에 이렇게 붙어서 유지가 될 정도입니다. 책상 아래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같은 그거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잘 딸려 다니게 되는데 한 녀석을 뒤집어 놓게 되면요, 일단은 가져다 대는 게 많이 어렵고, 네, 뒤집어져 버리면서 같은 극으로 이렇게 만나버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N극과 S극 사이에 서로 자기력선이 사과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힘이 상당히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N에서 S로 바로 자기력선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평형 상태로 이렇게 붕붕 떠있기가 정말 힘들어요. 잘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절대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아이언맨 아크 원자로 같이 생긴 엄청난 테크놀로지의 뭐 집합체처럼 보이는 그런 그딴 거기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5핀을 통해가지고 파워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딱 봐도 전자석처럼 생겼죠. 안쪽에 철심이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감겨있는 코일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전원을 연결을 해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번 띄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 부상에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반드시 들어가 있게 될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알몸으로 돼 있어가지고 중국 사이트에서 제가 이 모듈만 이렇게 구매를 따로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여기다 뭐 꾸며도 되니까 이렇게 알맹이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 5핀 전원을 연결하게 되는데 뭐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자, 여기다가 자석을 올려놓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이 줬었던 자석이 이렇게 생긴 자석인데요, 올려놓게 되면은 일단 여기 LED에 불이 켜지게 되는데요,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둥둥. 놀랬어?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겁내 아씨 이거 진짜 깜짝깜짝 놀라. 이거 제가 오바 떠는 게 아니라 이게 자석이랑 붙는 게, 와, 나 이거 그지 같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네오디움 자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오디움 자석은 지들끼리 달라붙었을 때 충격에 의해서 정말 잘 깨집니다. 그지 같아요. 적어도 이런 애들을 한번 올려놔야지 달라붙더라도 충격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깨지는 건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4개의 LED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위아래로는 움직이는 데는 정말 힘을 좀 약간 안정적으로 받게 되는데 좀만 옆으로 치더라도 얘네들이 확 마팅하고 가버려요. 어이씨, 아, 이거 적응 안 되네. 이거 뭐지? 아, 이거 한번 이거 밸런스가 깨지면은 전원을 한번 뺐다가 끼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그리고 위에서 한 가운데 이지 레디 스테디 오케이, 이렇게 힘의 균형을 잘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붕붕 떠 있게 됩니다. 조금 낮은 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옆에서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 의외로 힘이 짱짱해요. 게다가 수직의 힘으로는 오씨, 아, 나 진짜 아, 나 그지 않네.
써있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긴 했으니까 영구좌석 부분과 전좌석이 이렇게 두 파츠로 되어 있는데 모든 네오디움 좌석들은 한 극성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NS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다 같은 극성으로 밀어내고 있고요. 가운데 애들은 전기가 흐르게 되면은 얘는 밀어내게 되는 방향이 될 겁니다. 말인즉 가운데서는 밀어내게 되고 양쪽에서는 당겨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좌석들이 보이지 않는 자기장으로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 이쪽 가운데쯤을 보면은 하얀색 실리콘으로 뭔가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데요. 이 안쪽에 트랜지스터 같이 다리가 세 개가 달린 홀 센서들이 보일 겁니다. 과학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홀 센서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자기장의 변화량에 따라서 전압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워졌냐 멀어졌냐를 통해서 자기장 양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전자석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게 됐을 때는 꽉 누르게 그지같네 누 야 쓰레기 아이 진짜 그냥 손바닥을 예를 들게요. 많이 가까워지게 됐을 때는 자기장을 더 세게 발생을 시켜가지고 반대로 밀어내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됐을 때는 조금을 자기장을 약하게 시키게 되면서 약간의 무게 변화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둥실둥실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넙대대하게 생긴 애들은 이렇게 올려놓기가 정말 편해요. 무게 중심이 정말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리면 이렇게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상품 같죠? 휴지도 오 네 무게 중심을 잘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도 잘 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야 으아이씨 깜짝이야. 네 원리는 뭐 그런 식으로 알아보게 됐고요. 지금 보면은 너무나 알몸이에요. 그리고 좌석이 잘못 갖다 대게 되면은 부딪혀서 깨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녀석을 케이스를 예쁘게 한번 만든 다음에 한번 제품처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고고씽. 2000 years later. 짜자자잔짠 이런 식으로 아주 반짝반짝 거울 아크릴까지 합쳐가지고 아까 전에 알몸으로 있었던 친구들보다 훨씬 간지가 작살이 나버리는 약간 그런 디자인으로 녀석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바로 낄 수가 있게 됐고요. 아까 전에 자꾸 덜컹덜컹 했는데 옷을 예쁜 걸로 하나 맞춰줬으니까 조금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채공 시간 같은 거. 셋 둘 하나 쥐어 뚜 오, 야 밑에 LED가 은은하게 퍼져 나온 것도 정말 멋있어 버립니다. 여기다가 아까랑 같이 아이언맨을 멋있게 한번 올려놓도록 해볼게요.
오호호호. 뭔가 멋있습니다. 좀 돌려보도록 할까요? 얍. 이야. 네, 확실히 밑에 베이스가 예쁘니까 괜히 이 녀석까지 멋있어 보이는데요. 아까 전에 정말 볼품없고 자꾸 옆으로 쾅쾅 쓰러지던 녀석이 옷 한벌 제대로 빼입었다고 녀석이 좀 잘 버티는 것 같긴 하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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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우와 멋있어 멋있어. 이런 식으로 뭐 자기 부양 토이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 모듈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네요. 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을 꼭 해놔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짜아!